혼자서는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지금. 뭔가를 한다는 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연우 20대와 마찬가지로 미래가 불안한 수진 씨. 수진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집 근처에 위치한 고용센터를 찾아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한번 추천해달라. 그러면 전화 들어온 게 혹시 괜찮은 거 있어요? 많은 월급 큰 회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원할 뿐입니다. 끊임없이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학 중퇴라는 학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100곳이 넘게 이력서를 넣었고 하루에 두세 번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통보뿐. 이제는 자신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용모 단정 이렇게 써있는 건 절대 안 해요. 그런 건 되게 딱 사람을 단정지어놓고 일단 외모가 괜찮은지 보겠다라고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건 100% 다 막 그런 잣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취업 실패로 겪은 마음의 상처는 구직 과정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상담 신청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래도 진짜 일말의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마지막에 이제 나가면서 그래도 너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는 안 되지 않았냐, 그게 얼마나 행복이냐 그 일을 하시는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너무 울면서 옥상까지 계단으로 계속 뛰어갔어요. 거기서 그냥 떡방에 주저앉아서 한 시간인가 두 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삶. 그런데 그 삶을 놓으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느끼는 절망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맞죠. 우리는 이번에는 나무 한 그루 한번 그려보세요. 현재 수진 씨의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 간단한 그림 테스트를 통해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부러질 듯 앙상한 가지에 작은 나무를 그리는 수진 씨. 그럼 한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12년? 아, 12년 정도 살았고 앞으로 이 나무는 잘 자랄 것 같아요? 아니면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뿌리가 안 박혀 있어서 많이 못 클 것 같아요. 대략? 1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1년 정도? 건강한 사람들 그림을 그리면 울창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는 울창하고 정말 힘 있는 나무를 그리고 막 과일도 그리고 과일은 나의 꿈과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써질 것 같고 또 이 나무는 안타까운 것은 1년밖에 못 살다는 거, 못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1년밖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래도 누군가와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렇죠. 마음도 좀 터놓고 이러다 보면 좀 풀리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나요? 보듬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가족인데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힘든 점만 생기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위로의 대상이 아니고 고통의 대상이니까. 수진 씨는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폭력 때문인데요.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 짐이라곤 작은 상자 안에 든 게 전부입니다. 넓은 세상인데 한몸 둘 데가 너무 없네요. 겨울용 면접 복장? 뭐 스킨 로션이랑?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괴물, 쓰레기. 엄마 머리채 잡고 지지 끌고 다니는 건 뭐 맨날 있었고 네, 술 먹고 오면 이제 그날은 온 집안 식구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새벽 2시, 3시 그때 무릎을 꿇고 그러고 계속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졸기라도 하면 이제 아침까지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아버지를 피해 살아온 불안한 삶. 안정...